자, 찍습니다.
한번 따봐. 여기 맛있는 거 한번 따봐. 괜찮아. 어떻게 따는 거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따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이야기해봐. 하나 따고 두 번째 바짝 따고 이거를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이 상처가 안 나지.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잖아. 이렇게 딱 한번 이거 연습해보고 하나 더 따봐. 그럼 여기 당겨.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따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빠한테 맛있는 나무가 어딘 거예요? 물어보고 딱. 그렇게 하는 거. 그 요거는 이제 높은 이랑이라 해가지고 이게 낮은 이랑은 높은 이랑인데 이거는 지금 높이가 이렇게 높아. 이걸 높은 이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땅을 좀 약간 높여놓고. 예, 왜냐하면 물이 잘 빠지라고.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이러면 여기 지금 고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물이 위에서 딱 떨어지면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라고 그래. 높은 이랑을 하고 저쪽에는 낮은 이랑이지. 저는 요거보다는 약간 낫지. 네, 그러네요. 보자, 어떻게 따는 거예요? 옳지, 잘하네. 자, 됐고, 여기. 됐어. 자, 이제 먹어봐. 먹어보고, 이제 맛을 봐야지. 저거 가줄까? 그 아무거나 따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보고, 몇 개 딸까요? 물어보고 그래, 따야지. 몇 개 딸까요? 물어보고. 민아 몇 개 땄어? 그래? 서우야 한 두세 개만 더 따봐.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물 관리를 해요. 죽지 않을 만큼 이게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죽지. 그래 타이백을 사람들 잘 안 해요. 물을 안 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파리가 다 지금 쭈그러들었잖아. 예?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무가 목이 탄다는 이야기지. 물을 안 먹으니까. 그 요번에 장마가 왔잖아. 장마 태풍. 그때는 이거를 이제 이게 비가 물론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비가 그냥 많이 오니까 여기 침수가 된다. 그럼 이걸 또 걷어가지고 말려가 다시 듣고 이렇게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또 그리고 여기는 낙엽 같은 거 있는 것이 깨끗한 이유가 매일과 청소를 해야 되고. 아예 서우 네가 딴 거 먹어봐. 그렇게. 맛있네. 일로 와. 서우 여기 누가? 아! 담아. 아이다 얘. 알았어. 서우야 네가 딴 거. 자, 여기 조생. 이건 아직까지 10%잖아, 그죠?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 이래 하면 여기에 야 여기 나무구나. 자 이 봐봐요. 이쪽으로 건너와봐요. 자 이렇게 타이백을 바닥에 타이백을 해가지고 이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이게 조생귤인데 이 나무 이파리를 봐. 이 나무를 지금 4, 5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안 주놓으니까 나무 잎이 지금 물 날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 힘이 없다, 그지? 그죠? 이거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끔 해야 맛있다. 그래서 타이백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면은 색깔이 이미 노란 색깔이 왔잖아. 그러네. 그죠? 벌써 왔죠? 그럼 이거는 이달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한다고. 자, 이쪽도 봐봐, 이쪽. 이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자, 이쪽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익었다고. 그죠? 요건 익었네. 다 익었죠? 이렇게 다 익었다. 그래서 이걸 조생귤이라 해. 조생귤이 더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맛을 봅시다. 맛을. 자, 여기서 아무거나 따. 저거 따볼래? 자, 할아버지 앞에서 한번 따봐. 자, 연습한 거. 자, 맛있는 거. 요거 따봐. 요는 거 따봐. 자, 따보세요. 자, 천천히. 위에 따야지, 위에. 1cm 따야지. 자. 자,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나눠 먹어보세요. 맛을 비교해봐야지. 아까 이제 급조색 맛하고 이제 조색 맛하고 어땠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묵으니까 바닥에 나요, 바닥에. 느낌인가요? 껍질이 더 얇은 느낌인데? 느낌만 그런가? 나 그래서 저 귤은 조생귤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얇은 껍질이야? 됐다. 그래,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야 이제 알지. 처음과 제일 첫 번째로 먹어보자. 응. 자, 먹어봐요. 자, 먹어보고 감상. 엄마. 이거 맛이 어때? 표현해야지. 맛을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게 훨씬 더 맛있죠. 맛있죠? 네. 예, 그래서 조생이잖아. 이것도 맛있다. 그 벌써 맛있다 소리 놓으면 이거 이제 이달 말 되면은 꿀맛이지, 꿀맛. 확실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타입의 귤은 시중에서는 잘 안 팔아. 다른 것 같지? 예. 사람들은 뭘 사는가 하면 싼 거 찾아, 싼 거. 네. 이렇게 비싼 건 안 찾아. 그래서 조생귤을 하는데 시중에는 노지 조생귤을 팔고 네. 우리는 타이백 조생귤을 파는데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서. 서울 왔죠. 서울에서 타이백을 찾으려면 백화점 가야 타이백 귤을 판다니까. 나머지는 타이백 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먹어. 비싸서. 그렇게.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생귤하고 다음에 급조생귤하고 차이가 없어요.